날씨가 조금 이제 시원해지고 기온이 조금 이제 좀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출조하려고 장비 정리도 좀 하고 했는데 제가 장어를 잘 못 잡는 게 아니라 아직 개시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친구가 놀리면서 보여준 영상이거든요. 근데 굉장히 독특한 이제 뭐 고군도 뭐 저기서 그 처음 본 영상인데요. 배지렁이를 꽂아가지고 그때 제가 그 돼지고기 미끼 그걸 그 모기장 비슷하게 집어 효과를 이렇게 해가지고 배 타고 나가는 거고 이제 나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수납대기에다가 그냥 묶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 보세요. 저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냥 올라와요. 그냥 저게 바다장어인지 아니면은 바다로 나갔던 민물장어가 잡히는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장어 종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바늘도 없는 상태인데 그냥 물고 올라오는 상태? 서너 시간에 100마리? 야 아니 아 이걸 보니까 이 더운 날 한강 가서 그 장비 비싼 장탑배 해서 잡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. 아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이게 나무꽃챙이에다 해가지고 이 조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그냥 장어를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제 실력으로는 그리고 그냥 그 현장에서 이렇게 저기 뭐 낚시터의 그 느낌 강바람도 쐬고 뭐 이렇게 기분전환도 하고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출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뭘 많이 잡겠다 그런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네요. 예, 바로 사라지는데요. 예, 참 대단합니다. 예. 대단합니다. 아, 오늘은 그냥, 저녁 늦게 자전거 타고 강바람 쐬러, 나가는 정도로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아, 조사님들. 야,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. 조사님들 그 한강에서 그 정말 대세대로 장타 던져서 장어 정말 올리는 모습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조사님들 혹시 현장에서 뵙게 되면 방학비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건강하십시오.